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오늘 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열린 사이버대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우리 이항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머니투데이 방송 가시랴, 미주미하시랴, 한국 열린 사이버대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교수하시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진짜 바쁘게 살죠. 예. 네. 그게 이제 겸임 교수시잖아요. 네. 예전에 또 한때로 특임이라고 그러다가. 아니, 그러니까 특임과 겸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겸임은 무조건 강의를 하셔야 돼요. 특임은 강의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네. 특임을 하다가 또 아무거나 막 네.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겠어요. 교수도 네. 정교수, 뭐 겸임 교수, 초빙 교수, 연구 교수 다 있잖아요. 네. 네. 다 항목대로 있어요. 네. 예전에는 석좌 교수 하면 진짜 대단한 분이었는데, 대단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석좌 교수가 너무 남발되더라고요. 석좌 교수가 네.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석좌 교수 대단한 분들 많을 텐데. 아니, 대단한 분들 원래 네. 많죠. 근데 네. 요즘은 이렇게 막 그 학교에서 약간 좀 과거와 같지는 않더라.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우리 이제 네. 이항 교수님과 함께 리싱크물 터졌다는데 지금. 왜요? 얘기한 다음에. 아, 그래요? 아, 근데 노트북이 막 한 60%씩 싸우고 그렇더라고요. 예. 자, 오늘 우리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얼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또 오늘 또 한 2% 빠졌어요. 한 이틀은 나스닥만 올라가도 오늘 2% 빠지고요.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S&P 500은 0.5% 정도 올라갔는데요. 빠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지난주 초부터는 또 기술주가 반등하더니 오늘은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네. 또 전통적인 또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최근에 유가가 다시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 6% 정도 올라가면서 60달러를 회복하면서 오늘 좀 에너지 주식 그리고 금융주가 좀 반등하는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보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부터 좀 쉬었던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캐터필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캐터필러 같은 거가 이제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소위 3조 달러의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또 새로운 부양책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뭐 세금 올린다 이런 얘기가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캐터필러가 최근에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오늘 지금 반등을 네. 쉬다는 모습이 있었고요. 유가랑 정확히 같이 가는 것이 원유의 오일 메이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엑소모빌이 한 일주일 쉬었어요. 쉐브론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한 2% 정도 네. 반등하는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반대로 오늘 보면 그 소위 크루즈 선사들 있잖아요. 네. 크루즈 선사는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니발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디즈니랜드도 이 사업도 하거든요. 네. 디즈니랜드도 크루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지안 크루즈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반등에 같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CDC 질병예방관리본부 이런 쪽에서 11월 1일까지 계속해서 너희들 운행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들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날 수밖에 없죠. 다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제일 황금 노선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부에서부터 해갖고 알래스카도 갔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일 네. 편하게 가는 것들인데 지금 밴쿠버에서 아직 그 입항을 거부하고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착지가 밴쿠버인데 거기서 또 여행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니까 사람들 받아들이 안 된다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여태 크루즈는 안 탈 것 같은데. 그래서 크루즈는 진짜 안전하지가 않고 크루즈는 어떻게 거기서 걸려고 힘은 그냥 뭐 답이 없잖아. 그래서 제일 뒤쪽에 제일 늦을 겁니다 크루즈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항공주가 나름 크게 반등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크고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기차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비행기를 만약에 타기 때문에 국내선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네. 국내선이 회복되는 건 맞아요 지금요. 근데 해외 여행은 그 다음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의 국내선이 해서 여행주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주도 사실 보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주가 일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 다 회복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국내 여행이 많이 올인돼 있는 네, 것이 아니라 네, 네, 네. 우리나라는 일본, 동남아, 중국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 여하튼 우리나라 항공주나 이런 것도 여행주가 많이 반등했는데 그것도 좀 여러분들 챙겨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뭐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지난주 초반 이후에 지난주 화수부터 계속 조금씩 반등해갔거든요. 네. 어저께까지 상대적으로 강해갔고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손만 뻗으면 다시 사상 최고가 레벨인데 오늘 다시 1% 수준으로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런 빅테크가 좀 바닥은 다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뚫고 가려는 힘은 아직 부족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테슬라도 다시 약간 조금 흘러내리면서 630달러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빅테크나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야지 한국에서 주식하시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지. 것들이 지금 재미없는. 네. 그런 테슬라가 보유 1등이잖아요. 탁월하게. 보유 1등 탁월한 정도가 1위거든요. 1위. 그런데 네. 2위부터 뭐 애플, 아마존 내부터 2위부터 6위까지 다 더하잖아요. 네. 그래도 테슬라보다 약간 부족합니다. 아, 테슬라 사랑이 네. 그렇게 지극합니까 우리나라? 엄청나죠. 네. 그래서 2위부터 6위까지 다 더해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산해봤어요. 다 숫자로 더 해봤더니 1위가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한 정도.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테슬라에 대해서 압도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테슬라 못 사는 거를 주식으로 다 저 했나보다. 아, 자동차 못 사는 거. 그럼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딱 1년 됐어요. 사실 네. 그저 어저께 새벽으로 1년이 됐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뭐가 1년이냐면 그 작년 3월 23일이 역사적 바닥입니다 지금. 네네. 네. 미국은 네, 미국 기준으로.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월 19일 우리는. 아, 그러니까 그 차이죠. 뭐. 네. 근데 3월 23일인데 그때 보면 2월 고점부터 딱 달력으로 34일 만에 30% 훅 떨어졌거든요. 그 흐름을 제가 1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딱 1년 동안의 흐름을 그림 보여드리면 1년부터 네. 어저께까지입니다. S&P 500이 딱 바닥부터입니다. 3월 23일이요. 그때부터 네. 80% 가까이 올랐어요. 다우가 한 75% 올라갔고요. 다우가 한 90%. 네, 다우가는 90% 나스닥이. 올라. 네, 나스닥이요. 90% 올라갔고요. 직전 고점, 2월에 고점을 회복한 거는 8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제일 많이 빠진 것도 작년이고 불마켓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제일 빨리 올라간 것도 작년이에요. 드라마틱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주식 앞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주식 업계에 있으면서 저렇게 빠진 건 못 볼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렇게. 물론 또 산 무슨 천지재비 나면 또 모르겠지만 네.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작년에 진짜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올라갔으니 많은 분들이 이제 2년 차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얘기를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과거로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 이래 소위 불마켓이 된 다음에도 2년 차에도 만큼적은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마켓으로 전환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과거 6번이요. 30% 이상 하락한 이후에 반등한 겁니다. 30% 다시 정리지만 30%가 급락한 다음에 불마켓이 전에 들어서 첫 1년차 그리고 2년차에 어땠냐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그림이 뭐 제일 아래 순서는 이제 언제 역사를 보여드립니다. 30% 빠진 다음에 얼마나 올랐냐는 이제 통계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직전 고점을 회복하면 불마켓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불마켓에 들어갔을 때 1년 차에 얼마큼 올라갔는 건 제일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늘색 그림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게 80%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2년 차잖아요. 2년 차의 평균이 과거 6번 있었는데요. 2년 차 평균 16.9%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보다는 적지만 2년 차에도 오르기는 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을 거잖아요. 네. 조정의 폭은 평균 10%. 그러니까 10% 정도는 고점 대비 항상 조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겁니다. 1년 한 번 정도. 지금도 그 레인지 안에 있네요. 지금도 있죠. 예, 나스닥은 갔었지만 지금 S&P 500 기준이니까요. 네. S&P 500은 아직까지 더 조정받을 그 찬스는 물론 통계죠.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뒤엎는 거를 제가 통계를 상식을 뒤엎습니다. 상식을 뒤요. 네. 1년 동안요. 네. 그 뭐 정프로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뭘까요? 언제요? 이게 바닥부터 작년 3월 23일부터 어저께까지 제일 많이 오른 거? 네, 제일 많이 오른 섹터. 여기 뭐지? 기술주냐? 커뮤니케이션. 은행주냐? 네. 이미 소비주냐? 에너지냐? 비수. 은행주. 은행주요? 네. 아니죠. 뭐가 있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은행주겠습니까? 네. 컴퓨터, 그러니까 IT. IT.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역시 김프로님 또 역시 다르신 분이에요. 왜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보통 분들은 여기 제가 물어보면 저 똑같다는 겁니까, 그러면? 99%가 다르죠. 제가 잘못했네요. 90%는 기술주를 네. 얘기하세요. 기술주. 기술주 소위 성장 섹터라기에는 기술주를 얘기하는데 네. 그 다음 거를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섹터별로 결론적으로 섹터별로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네. 거예요. 지금 보시면 1년을 지나고 보니 네. 1등이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바닥 대비, 에너지? 바닥 대비요. 바닥. 3월 23일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 갔을 때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 시절이잖아요. 엑슨모빌 이런 거라는 얘기죠. 100% 올랐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작년 3월 23일 대비입니다. 네. 2등이 소재주입니다. 3등이 산업재예요. 기술주도 많이 올랐죠. 86% 네. 올랐는데 등수로 보면 6등입니다. 11개 섹터에서 네. 물론 고점으로 보면 기술주가 더 올랐다가 떨어졌지만 1년을 지나고 보니 에너지가 더 많이 올랐고 IT가 6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섹터 벤치마크가 76% 80%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 한두 개 빼놓고는 S&P 5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온 거예요 지금이요. 네. 1년 동안 지나 물론 여기서 보면 귀신같이 섹터별로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신 분이라면 뭐 300%도 벌었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벤치마크의 이기가 크게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은 분들이 생각과 달리 IT도 그냥 그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IT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S&P 500이 됐건 나스닥 100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소위 벤치마크 투자가 대부분의 소위 투자가들, 특히 초보 투자가 분들한테는 최고의 투자일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 매일 밤에 장원석 본부장이 요즘 엔젤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엔젤장 이제 하루하루의 그 히트맵 보여드리잖아요. 네. 1년짜리 히트맵을 보여드렸습니다. 1년짜리. 와. 다 새 네. 초록색이잖아요. 거의 초록색. 네? 애플 118%. 네. 물론 테슬라 600% 올랐죠. 우와. 그렇지만 테슬라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네.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보면 한 200% 이상 올라간 게 70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진 거는 빨간 건 뭐예요, 저 가운데? 막 길리아드 사이언스일 겁니다. 몇 개, 다 5개 정도가 마이너스 났어요. 작년 이맘때 제일 좋았던 주식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예. 네. 아. 작년 이맘때는 제일 좋았던 게 치료제, 뭐냐면 치료제. 클로락스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러니까 막 휴지 사고 막 이런 그때 소독제 그런 것들은 작년에 결국 보면 재미가 없었어요.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딱.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작년 저점 대비 다시 말씀 저점 대비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시저스 있죠. 라스베가스 있는 거. 시저스 팰리스. 네. 네. 그런 것들이 제 1500% 올랐습니다 작년에. 1500%? 예. 네. 네. 아니 왜 올라요 얘는? 아니 작년에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죠. 최근 지금도 뭐 좋아요? 어쨌든 많이 살아났죠 지금요. 카지노 1500% 올라요. 1500. 카지노 하나요 지금? 네? 카지노? 카지노 한 해 안 해 하는 거예요. 네, 그 미국 카지노 오픈했냐고요? 카지노 오픈했나 이거? 아, 다 오픈했죠 지금. 다 오픈했어요. 네, 다 네. 오픈했죠.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수많은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은데, 나는데 자꾸 한두 종목만 너무 집중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한국도 얘기하고 미국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뭐 경제학자도 있고 금융통학자도 있고 다 얘기하지만 누가 말해도 미국 어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 좀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모든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결국 그날의 화폐 가치 아닙니까? 네.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달러 그 자체가.
따지면 US 그 다음 그림인데요. US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 조금 오르고 있죠. 작년에 한때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이제 처음에 막 팬덤에 들어서 1200원 갔다가 작년 연말에 1080원 막 갔었죠. 지금 다시 1120원, 30원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전 세계 화폐 가치 인대가 되겠는데 저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는 것이 US 달러 인덱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강하냐 약하냐는 것인데요. 한국도 좀 약해졌죠. 상대적으로. 그 뭐 그만큼 달러가 강해졌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환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각 국가에 비해서 지금 달러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주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네. 반대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아 뭐 떨어진다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얼마 몇 퍼센트 지수 몇 퍼센트 떨어지냐고 아냐고 물어보시면 나스닥이 한 6%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S&P 고점 대비 한 4%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3% 떨어졌거든요. 그걸 갖고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최고점 대비. 네, 최고점 대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요. 다만 네. 한두 종목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 지수를 갖거나 벤치마크보다는 집중 투자하신 분들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주식 2년 안 된 거 아까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계 분들 중에서 2년 안 된 거 얘기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 2년도 안 된? 상장 2년이 한 1년도 안 됐고 스펙 이런 거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뭐지 먹기 힘들죠. 아이 잘 아시잖아요. 스펙으로 돈 벌기 쉽겠습니까 지금요? 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라고 아예 스펙을 하든가. 스펙 ETF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도 ETF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펙을 한다는 게 이제 그 스펙 네. 스펙에서 상장된 네.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펙 상체에서 그죠? 예. 네. 그게 훨씬 더 낫지. 아, 이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어찌되었건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화벽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걸 갖고 여러분 좀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베이를 보고 있는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경제 실적, GDP 전망이요. 작년 12월,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GDP가 좀 성 전망이 빨라지고 상승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픈 테이블로 예약 건수요. 물론 이제 마이애미가 좀 난리 났잖아요. 너무 심해서 네. 욕도 먹지만 마이애미는 2년 전 대비로 회복했습니다. 오픈 테이블 예약 건수가 완전히 작년이 아니라 2년 전 대비로 회복했어요. 2년 전 대비. 네. 네. 라스베가스도 상당 수준 회복하고 있다는 완전 거죠. 완전 정상화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항공이나 호텔 예약,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뒷뜰이 있다거나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가능한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뭐 단독주택이다. 쉽게 해서 비치하우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예를 딱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지난주에 32%가 아니라 32배가 늘어났습니다. 검색량이. 검색량이? 특정 비치하우스 같은 거예요. 네, 그 네. 아웃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주택을 빌리는 네, 건데 네, 특정 네. 검색하는 게 비치를 비치하우스 진짜, 같은 건데 진짜 놀러 가고 싶은가 보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 32%가 아니라 32배가 늘어났습니다. 검색량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다. 네. 그걸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다음 그림 보이시면 이익 전망의 상향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익 전망 상향이 7대 네. 3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모두 고로 나냐면 S&P 500의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 한국도 좋지만 한국은요 1분기 이익 전망 있죠. 1분기 이익 전망이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아주 조금 올라갔고 티가 안 납니다. 티가 별로 안 나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티가 안 나기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네. 미국은 압도적으로 좀 이익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비싸다, 뭐 큰일 났다, 버블이다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똑똑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좀 나이브하게 들리고 네. 또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통계를 얘기하고 과거 지표하면서 시장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네. 인사이트풀하게 들린다고 얘기 똑똑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최근 1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널려놨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블룸버그 기사만 했는데요. 저거 요 그래프 제일 뒤에 거 한번 보이시면 최근 1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왔던 얘기를 표로
표로 만들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재밌는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한 대여섯 가지를 했는데 이 그림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작아갖고 제가 몇 가지 재밌는 것만 그냥 뭐? 지겨. 네. 이게 1년 동안 재밌어. 때마다 진짜 경고야. 왜 빨간색으로 써놨었겠습니까? 경고. 경고죠. 제가 그대로 직역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에 큰 피해 불가피하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7년이 걸릴 수도 있다. 미국 주가 이렇게 고평가된 적이 없다. 미국 선거 전후 혼란에 국제사회가 쇼크에 빠졌다. CEO의 11%만이 V자 경제 회복이 가능할 뿐이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이거 주식하면 큰일 난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이익 전망이 커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되는 거. 이익 전망이 좋아지는 것이 업종이 됐건 기업이 됐건 국가 됐건 기업이 됐건 ETF가 됐건 그쪽에 가서 여러분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걸 사시면 됩니다. 부족한 거? IT는 너무 집중돼 있다면 가치주도 좀 사시고 가치주만 다 사셨다면 성장주도 좀 사시고 내가 여태까지 한국만 올인했다 그러면 미국도 좀 사보시고 그게 분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요. 네. 물론 잘 팔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귀신같이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주식도 더블 이상 났잖아요. 10배도 벌었겠죠. 그렇지만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년에 고점 대비 딱 8월 이후에도 16%가 또 올랐습니다. 미국 지수가요. 네. 올해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작년에요. 상승폭이 제일 컸던 딱 5일 동안만 주식이 없었잖아요. 대표님 3월 24일 날 주식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난 내 주제에 무슨 주식이야 다 팔고 다음에 사자. 아니면 또 반대로 좀 올라갔다고 해서 작년 8월에 팔고 다시 살까 해서 그렇게도 없었다면 어떤 이유가 됐건 제일 올랐던 5일 동안이 주식이 없었으면 작년에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통계로. 그래서 결론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면서. 아니, 가만있어요. 5일 동안. 주식이 없었단 말이죠. 가장 많이 오를 때 5일 안 갖고 있었다. 5일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익률이 없잖아요, 자기는. 네. 플러스 난 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23일에 다 팔고 3월 24일에 반등폭을 회복 자기가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 주식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주식이 없으니까. 그 닷새만 없었더라도 작년에 수익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났다는 거죠. 다른 때 갖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자꾸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에서 좀, 네. 네, 좀 스테이더 코스 하시라. 이게 오늘 네.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 닷새. 닷새. 네? 3월 24, 25, 네. 26. 뭐 그럼 며칠에 포함된 닷새. 제일 좋았던 닷새. 네. 많은 날도 아니고 딱 닷새만 없었더라도 작년에 주식에서 마이너스 났을 거라는 얘기죠. 닷새는 누구 겁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좋은 얘기네. 자, 우리... 네.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실 건 없는 아유, 거죠? 오늘 네. 다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의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윤여삼 파트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